술 먹으면서도 뭐 괜히 한 병 더 먹고 싶으니까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. 아유, 누가 술을 짝수로 먹어? 누가 홀수로 먹어? 뭐 이런 얘기하고. 그래서 이 술병의 양도 홀수로 나오게 양이 조절이 됐다라는 얘기도 있었네요. 그렇죠, 소주잔. 예예예. 예. 한 병 더 시키라고. 네네네. 살짝 모자르게. 아, 그래서 다음 그래서 한 병을 또... 다시 부르게끔. 7잔. 소름. 7잔 뭐 이렇게 나오게 해가지고. 자, 근데 네. 백일주라고 하면 네. 100일 동안 발효시킨 건가요? 뭐 그때도 송화백일주도 저희가 지금 3년 숙성시키잖아요. 마찬가지로 이것도 굉장히 오랫동안 숙성시키니까 완벽함을 더 추구했다 이런 식으로. 100일의 의미가 네. 완벽함을 뜻하는 거지 네. 숙성 기간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. 그렇죠. 백화주도 100가지 꽃이 아니고 모든 술을 뜻하는 것처럼. 그 숫자가 주는 의미가 좀 너무 개별적인 것 같아요. 그렇죠. 우리는 100하면은 정말로 그냥 만을 느끼잖아요. 네. 끝을 느끼는 그런 게 있고 그냥 그래서 계룡 백일주다라고 하면은 그냥 맛이 우러나올 만큼 다 나온 다음에 우리가 맛보는 그런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.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에서는 숫자 4를 되게 금기시하잖아요. 근데 서양에는 13이 더 금기가 가득한 숫자고 13일이 금요일. 네. 그리고 13이 뭔가 불길한 느낌의 그 13층이 없잖아요. 서양에 가면. 그런 것처럼 금기를 표현해주는 숫자인 것 같아요.